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케이블이 왔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XLR 단자로 나가는 케이블이지만 이쪽 끝이 다릅니다. 이쪽 끝은 스피커에 레프트라이트로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아주 특이한 케이블이죠. 저도 처음 봅니다. 역시 이 케이블도 프로즈 디케이님의 카페에서 공동 구매한 거기 이제 바쿤 앰프 공동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바쿤 앰프에는 그 스피커 단자로 해서 직접적으로 헤드폰을 연결할 그런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운드가 훨씬 더 훌륭해진다라는 지금 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열망을 프로듀서 디켄님께서 이렇게 직접 커스텀 케이블식으로 해서 사운드캣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한 3만 원? 3만 원, 2만 원 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이따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이 케이블을 제가 어디다 쓸 거냐면요. 뭐 사실 저는 대부분이 다 헤드폰 앰프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헤드폰 앰프입니다. 다 헤드폰 앰프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것 중에 가성비 끝판왕. 뭐 항상 제가 사는 게다 가성비지만, 자, 요거 이 진공관 앰프요. 이거가 헤드폰 단자가 전혀 없는 완전 스피커 전용이거든요. 이렇게 스피커를 울리기 위한 진공관 앰프고 정대성님에게 뭐 의뢰를 해서 3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나름 굉장히 만족하는 조립 진공관 앰프인데요. 실제 가격은 그때 설명했다시피 8만 원 돈이고 조립비 한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를 스피커로만 듣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독자분 중에서 헤드폰 연결이 가능하냐? 사실 헤드폰 연결이 불가능했죠. 근데 이제 이 케이블을 해결해 줄지 이쪽에서 스피커로 이게 나와서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캐논 XLR 단자 밸런스드로 아웃되는 이걸로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피커를 울리는 앰프이기 때문에 자칫 그 헤드폰 임피던스가 낮은 출력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헤드폰을 잘못 연결하면 헤드폰의 드라이버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최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올리라고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잘못하면 헤드폰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피던스가 높은 HD 800 같은 그런 헤드폰에다 연결하면 사운드가 나온다. 제대로.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오늘 그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케이블을 아리아 하이파이맨의 아리아 아리아의 지금 XLR 케이블 밸런스드 케이블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3.5 트루 RCA로 빠지는 여기다가 이제 QPTR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연결을 다 했고요. 자, 이제 켜겠습니다. 자, 이제 진공관은 켰습니다. 지금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제 불이 들어오죠? 빨갛게. 자, 이게 과연 헤드폰을 울려줄지 터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큐피트알의 볼륨을 거의 끝단까지 일단 올리고요. 60이 끝이거든요. 현재 설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59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을 서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0, 제로에서 네. 소리가 잘 나네요. 아리아를 잘 울리고 있습니다. 오,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가 지금 헤드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그 헤드폰을 울릴 준비가 안돼 있는 단자도 없는 이 진공관 앰프. 게다가 진공관 앰프는 아무리 실제 출력 와트가 낮아도 일반 트랜지스터 앰프보다 굉장히 출력이 좀 세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볼륨을 지금 한 9시 방향 조금 올렸거든요. 한30% 올린 거죠. 아리아가 충분히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깨끗하네요. 노이즈 하나도 없이 좀 놀랍습니다. 네. 음악을 좀더 들어보고 최종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아리아가 굉장히 임피던스가 높은 편이거든요. 이제 울리기 힘든 헤드폰이고, 소스의 볼륨을 조금 줄여주면, 잘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높진 않지만, 포칼 유토피아도 한번 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볼륨을 대신에 예, 소스 볼륨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고 최종 평가를 하겠습니다. 포칼 유토피아랑도 연결을 했습니다. 수수기의 볼륨을 한50% 정도로 하니까 이 진공관 앰프, 정대성님의 진공관 앰프 한 볼륨 40%로 했을 때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소리 좋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이거 지금. 대신 수수기기 볼륨 컨트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디스토션 아직 없는데 무조건 볼륨을 크게 올린다고 다 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앰프가 워낙 출력이 세기 때문에. 네,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결론. 지금 현재 하이파이맨과 유토피아를 이 XLR에서 스피커 선으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헤드폰을 들을 수 있는 이 케이블의 역할로 제가 최종 들어보니까 다른 진공관 앰프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거치형의 그 육중한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맛도 제법 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헤드폰 앰프, 진공관 앰프가 좀 비싸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물론 이 케이블 값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추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좀 새로운 신세계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이쪽에서 XLR 순놈으로 나가서 4.4나 2.5 밸런스드 암으로 나오는 거를 따로 알아보니까 한 5만원 하더라고요. 그거 달면은 모든 헤드폰이 다 껴줄 수 있는 거죠. 굳이 XLR 단자가 없더라도 모든 헤드폰에 다 연결이 가능한 상태는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저처럼 기본적으로 XLR 단자를 갖고 있는 케이블을 갖고 있는 그런 헤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고가의 헤드폰 앰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말 초저가의 진공관 헤드폰 앰프로도 그 제대로 된 진공관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대로 헤드폰에 나와요. 그대로 이얘 자체가 갖고 있던 그 앰프가 갖고 있던 그 속성이 온전히 제 헤드폰 유토피아나 아리아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전 처음으로 했고 이런 세계가 있네요. 단지 이제 볼륨을 컨트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어차피 모든 헤드폰 앰프가 다 마찬가지고, 그거는, 얘는 헤드폰 앰프가 아닙니다. 구멍도 없어요. 헤드폰 단자도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진공관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최근에 제가 샀던 것 중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케이블이네요. 감사합니다. 장남독이었습니다.